네, 이 시각 주요했습니다. 한미 외교 차관이 오늘 긴급 유선 회의를 갖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면서 푸틴의 방북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 협력 등이 심화한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병 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간부 두 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 두 명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서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유연한 학사 운영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놀이기구, 전동 완구 등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완구 제품 등 27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